9월 12일 월요일이고요. 추석 지난 지가 이틀 됐습니다. 그래서 추석 전에 꿀물을 묻혀가지고요. 세력 좋은 벌통에다 넣어놨었어요. 그리고 며칠 지난 건데 오늘 끄집어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2층을 할 거예요. 2층을 하고 교미상을 편성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 교미상 그대로 겨울을 날지 그래쳐놓으면 늦가을에 합봉을 할지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정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촘촘히 해놨습니다. 촘촘히 해놓은 이유가 하루 넣어가지고 하루 지난 다음에 끄집어내서 된 것만 부셔서 정렬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촘촘히 해놨답니다. 그러니까 만 24시간 만에 꺼내가지고 된 것들은 밀랍을 부시고 다시 넣어주면 로얄젤리를 많이 채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로얄젤리가 없으니까 그냥 기존 가지고 있는 아카시아 꿀을 조금씩 왕 안에다 묻힐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요. 조금씩만 찍어 놓을 거예요. 그러면 2층을 할 때도 이 꿀에 붙어가지고 잘 떨어집니다. 꿀에 들러붙으니까요.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많이 넣지 마시고요. 많이 안 넣고 그냥 살짝 묻을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왕안 넣던 거를 빼왔을 때 그때 무슨 작업을 했냐 하면 단상에서 그 충이 있는 거는 다 위로 올렸어요. 4장 정도를 올렸습니다. 이런 것들을 4장 정도 있는 대로 다 올렸고요. 그리고 교광판은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쳐져 있었고요. 그래서 애벌레판 보이는 거는 전부 위로 올렸다는 거 그런 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충은요 막 부러진 거 3일령 정확히 하겠습니다. 3일령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데 약간 부러진 거 여긴 서 있고 가운데도 부러져 있죠.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균일하게 뜰 거예요. 그래서 등 뒤쪽서부터 벽을 타고 들어가서 뜨면은 잘 떠지더라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등 뒤로 가면은 이게 잘 떠져요. 네, 2층을 다 했습니다. 2층은 아주 균일하게요. 나름대로 균일한 3량짜리들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이제 갖다가 빨리 넣어야죠. 그리고요 화분턱은 이거 3살 정도는 가니까 괜찮고요. 사양수는 내일 또 들어와서 한 번 더 넣어주고 모레에도 넣어주고요. 그래서 왕대가 봉하기 전까지는 넣어줄 생각입니다. 사양수도 잔뜩 채웁니다. 잔뜩 채웠고요. 그 다음에 왕대 만드는 거 성공한 게 11, 12개 다 밀랍 제거했고요. 네, 오늘 15일이고요. 12일 날인가 2층을 했던 거고
13일 날 11개 된 거를 다시 보시고 넣었어요. 그리고 오늘 확인하는데 또 넣었어. 그리고 아 네 개가 없어졌네요. 그래서 자 보시고 다시 넣어줬는데 7개가 됐습니다. 7개. 그래서 네 개의 손실이 있고요. 그래서 7개만 교미상 예비로 해 놓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아직 왕대를 봉하지 않은 게 있어요. 봉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봉한 것도 있고 봉하지 않은 것도 있네요. 두 개가 봉하지 않았으니까 사양을 한 번 더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첫날 아래에서 애벌레 있는 거 네 개 정도 올렸어요. 네 개 정도 올렸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왕대를 달았나 확인을 할 겁니다. 네, 사양 수 한 번 더 줬고요. 네, 그리고 뭡니까? 제가 이제 상당히 늦은 것처럼도 보이거든요. 실제로 상당히 늦게 이충 작업을 한 건데 고수님들 영상을 보다 보니까 9월 3일 날 하신 분도 계셨어요. 9월 3일, 그 다음에 저는 9월 12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그분보다 늦는 건데 아마 제 기억에는 김명식님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 늦게 하시더라고요. 그분도 예비 규미상 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해도 되는구나. 재작년에 제가 늦게 했어요. 이거보다도 늦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겨울 잘 났어요. 산란도 다 들어갔고요. 물론 효율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비로 규미상을 해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 생각이니까요. 제 생각이고 제가 재작년에 아주 더 늦게 해가지고 다 살렸어요. 살렸는데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뭐 우연의 일치인지 하여튼 그래서 올해도 또 이렇게 예비로도 해놓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제 방식이니까요. 뭐 참고하실 분은 참고로 하시는데 하여튼 제 방식입니다.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드리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 장벌 되면은 좋고 뭐 두 장벌이어도 일상 2군 하면은 또 겨울 잘 났던 것 같아요. 가운데 스티로폼 본제 말고 나무로 다 된 거 있습니다. 베니다 합판처럼 된 거 그걸 놓고 좌우측에 두 매씩 일상 2군 하니까 겨울을 잘 났어요. 서로 보온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스프링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스프링에다가 왕대를 껴 올려 놓습니다. 그러면 측면 공격을 안 하니까 쉽게 쉽게 성공을